아, 저는 지상파에 좀 많이 나갑니다. 아, 주로 설득에 관계된 프로그램을 하는데요. 아, 지금부터는 짧고 간결하게 설득하는 방법을 좀 알려드릴게요. 제가 잘하는 기술, 홈쇼핑 보시나요? 보시면 어때요? 살려고 보시나요? 보다 보면 살아요. 보다 보면 막 안 사면 죽어버릴 것 같잖아요. 막 벌락벌락 하면서. 그런 홈쇼핑에 나온 쇼호스트의 세 명 가운데 한 명이 제 제자입니다. 제가 다 그렇게 만들어서 입사시켜서 시킨 거예요. 제가 시키는 대로 하는 거예요. 그걸 좀 알려드리려고 그래요. 어떻게 설득을 하는지 제가 볼게요. 자, 이 프로그램은 제가 예능 프로 중에서 제일 힘들었던 프로그램인데 김한선 씨를 시집보내는 프로그램입니다. 김한선 씨 시집보내는 프로그램인데 저는 여기에 이제 캐스팅이 됐어요. 원래는 지원을 해야 된대요. 김한선 씨의 짝을 찾아주면 천만 원의 상금을 준대요. 그래서 전국에서 4천 명이 지원을 한 거예요. 천만 원 타겠다. 그 중에 12명을 뽑았어요. 300대1이나 되죠? 경쟁률이. 그래서 준비를 한다고 했대. 근데 저는 지원하지 않았대요. 저는 몰랐고요. 근데 하루 남겨놓고, 녹화 하루 남겨놓고, 한 팀이 피치 못할 사정으로 펑크가 난 거예요. 못 나오겠다고 한 거예요. 그래서 저한테 전화가 온 거예요. 도와달라고. 그래서 목사님, 도와주세요. 지금 급하게 됐습니다. 알아서 도와드릴게요. 언제 방송입니까? 내일이라는 거야. 아, 땜빵이구나. 아, 그래, 알았지. 하루 전에 전화 오는 건 다 땜빵이에요. 내 스케줄 조절해서 갈게요. 갔어요. 문제는 신랑이에요. 신랑도 땜빵인 거예요. 그러니까, 11명은 300대를 뚫고 선발된 사람들이고, 제 파트너는 아침에 그냥 얼떨결에 온 친구예요.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어때요? 별로? 별로겠죠. 뭐, 여러 가지 뭐, 학력이나 아니면 뭐, 외모나, 이런 게 좀 처져요. 다른 친구에 비해서. 근데 제가, 어떻게 보면, 제가 팔아야 될 상품이잖아요. 상황이 안 좋은 거잖아요. 예를 들면, 가게를 냈는데, 내가 돈이 없어서, 대로벌에 못 내고, 저 구선체기에, 저기 막, 동네 골목에 하나 낸 거야. 그런 상황과 비슷한 거죠? 열악한 거예요, 지금. 상황이. 그럴 때 어떻게 하냐는 거지. 근데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제품이 좋고 상황이 좋으면 내가 아껴도 누구든지 팔아요. 재미없어요. 안 좋고 힘든 걸 잘해야 좋은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저는 일부러 그래서 갔습니다. 오케이. 저는 그 홈쇼핑에 있을 때 팀장 했었잖아요. 1등에서 팀장 됐어요. 그래서 리더가 되니까 월급을 많이 주더라고요. 그럼 월급을 많이 주면요. 그만큼 책임이 큽니다. 팀장이 되니까 사장실에서 자꾸 전화가 와요. 사장실에서 자꾸 전화가 와요. 사장님이 저를 찾아요. 왜 찾냐면 이게 사기업이다 보니까 정상적인 통과를 못하는 낙하산 상품들이 있어. 위에서 이렇게 찍어대는 거. 빼고는 뭔가 하자가 있는 거지. 다 저한테 와요. 제가 잘 파니까. 저 사장실에 오다가 기분이 어떨까요? 좋을까요? 나쁠까요? 여러분 어떠시겠어요? 그 불려 올라가는 기분이? 좋아요! 좋아요! 왠지 아세요? 그러라고 월급 많이 주는 거예요? 그런 거 어려운 거 해결하라고. 그리고 제가 만약에 못 팔았어요. 매출이 안 좋았어. 그건 제 탓이 아니에요. 원래 사람들도 알잖아요. 좀 어려운 상품이라는 거. 근데 다행히 잘 나갔어요. 그럼 누구 덕이에요? 내 덕이지. 그게 위기가 기회라는 거예요. 그런 안 좋은 것을 피할 수 없잖아요. 저는 월급쟁인데 피할 수 없잖아요. 그리고 저는요, 그 상품을 딱 잡잖아요. 세상에는 완벽한 상품이 없다고 생각해요. 그 상품만이 갖고 있는 특징이 하나라도 있을까 없을까요? 있습니다. 저는 그것만 얘기합니다. 다른 얘기 안 합니다. 입고, 발라보고, 써보고 하잖아요. 한 가지라도 좋은 점이 있더라고요. 저는 그것만 얘기합니다. 그럼 되죠? 팔리는 거예요. 내가 책임질 수 있잖아요. 그 부분은 부부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이 같이 살다 보니까 부족한 점이 많이 보이잖아요. 그쵸? 막 짜증나잖아요. 그러면 나는 부족한 점이 없냐 이거죠. 나는 완벽하지 않으면서 배우자를 완벽하기를 바라는 사람이 있는 것 같아요. 완벽한 남자가 왜 나랑 결혼해? 그죠? 그 제품이 갖고 있는 특징이 있어요. 그건 중요한 건가요? 중요하지 않은 건가요? 중요한 거죠. 근데 얘가 못 갖고 있는 게 있어요.
상품이 못 갖고 있는 게 있어요. 단점이 있어요. 근데 고객이 물어봐요. 아니, 이거는 왜 이거 기능이 없어요? 얘는 왜 이렇게 이래요? 얘는 왜 디자인이 이래요? 근데 얘는 단점이에요, 그게. 그럴 수 있잖아요. 그럼 뭐라고 되지 아십니까? 저는 전혀 주저하지 않습니다. 고객님, 맞습니다. 제대로 오셨어요. 고객님, 굉장히 꼼꼼하십니다. 대단하세요. 고객님,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럼 끝나요. 이 제품이 같지 않은 거는 중요한 건가요? 중요하지 않은 건가요? 중요하지 않잖아요. 필요 없습니다, 고객님. 저희는 일부러 안 합니다. 이 제품이 갖고 있는 특징은 일부러 한 거고. 아까 완벽한 상품은 없어요. 여러분, 기능이 좋고요. 가격도 싸고, AS도 잘 되고요. 이런 거 있나요? 값도 싸. 세계 최고 상품이 가격은 세계 최저야. AS도 잘 돼. 이런 상품 있어요? 없습니다. 비싸면 성능이 좋으면 가격이 비싼 거예요. 가격이 싸면 성능이 떨어지는 거예요. 특징인 거죠. 가격이 중요하면 어쩔 수 없는 거고, 성능이 중요하면 비싼 거고, 이런 겁니다. 항상 그래요.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이 친구를 딱 만났어요. 첫 번째 미션이 뭐냐면요. 12명을 다 뒤돌아쳐놓고, 제가 이제 준비를 이렇게 설득을 하는 거예요. 딱 30초를 준대. 첫 번째 미션이 뭐냐면 써 있어요. 첫인상 어때요? 30초 안에 이 친구의 첫인상을 잘하게 해서 김한서 씨가 부전을 누르면 얼굴을 공개하고 데이트를 하러 가는 겁니다. 딱 두 명만 뽑겠대요. 저보고 그래요. 작가가, 교수님, 교수님은 좀 프로시니까 1번으로 나와주세요. 1번으로. 1번이 제일 불리하잖아요. 얘가 제일 외모가 별로예요. 1번으로 나와야 돼요. 그럼 어떻게 하실 거예요? 1번으로 나오는데 외모가 제일 별로예요. 근데 저는 당황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할게요. 자, 잘생기지 않았습니다, 이 친구는. 그럼 잘생긴 거는 중요한 건가요? 중요하지 않은 건가요? 중요하지 않죠. 잘생긴 건 중요한 게 아니죠. 맞죠? 디자인만 봐요? 외모만 봤어? 물건을 사는데 예쁜 것만 봤어? 그러면 다음에 더 예쁜 거 보면 어때요? 바꾸고 싶잖아. 이게 신랑감 찾는 프로그램에 잘생긴 것만 보고 결혼하면 나중에 잘생긴 남자만 보고 결혼하고 싶을 거 아니에요? 잘생긴 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 친구만 갖고 있는 특징을 찾았어요. 눈이 제일 작더라. 자, 눈이 작다는 건 중요한 건가요? 중요하지 않은 건가요? 눈이 작은 건 중요한 건가요? 중요하지 않은 건가요? 중요한 거죠. 얘가 제일 작으니까. 취향은 적어놓으시고. 얘가 제일 작아요. 뭐 중요한 거예요. 피부가 까무잡잡해요. 중요한 건가요? 중요하지 않은 건가요? 중요한 거죠. 얘가 피부가 제일 까무잡잡하니까. 그리고 광대가 나왔어요. 얘가. 중요한 거죠. 그래서 눈이 작고 광대가 나오고 피부가 까무잡잡한 거는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인터넷에 막 뒤졌더니 와 나옵니다. 남성 호르몬이 많으면 이렇게 되네. 추성훈이가 그런 얼굴이에요. 아시죠? 추성훈. 물론 닮지는 않았어. 근데 그래요. 남성 호르몬 테스토스테론이라고 해요. 자, 남성 호르몬은 중요한 거예요? 중요하지 않은 거예요? 중요하죠. 네, 맞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PT를 짰어요. 30초 동안. 김한선 씨는 어떠한 반응을 보인지 같이 보시기 바랍니다. 있었죠? 외모입니다. 외모. 외모 관련된 거. 중매. 있었죠? 외모입니다. 외모. 외모 관련된 거. 중매. 시작합니다. 스타트. 네, 오늘은 절대로 충동구매 유발하지 않겠습니다. 아, 181cm, 떡벌어진 어깨, 와. 70kg 날씬한 몸매인데요. 이분은 잘생긴 얼굴은 아닙니다. 근데 디자인이 좋은 상품을 사면요, 더 예쁜 디자인 하면 바꾸고 싶어요. 하지만 이 소재가 좋고 정말 만족하면 AS까지 된다면 오래 쓸 수 있겠죠. 이 상품 확실합니다. 제가 진술되게 말씀드리는데요, 테스토스테론이 풍부한 얼굴을 갖고 있습니다. 테스토스테론이 풍부한 얼굴을 갖고 있습니다. 테스토스테론은 진지하고 열정을 갖고 있거든요. 그런 얼굴 보고 싶으세요? 눌러주세요. 눌러주세요. 선택했는데 벌써 눌렀어. 여기 그러면 11명은 어떡하라고. 이거면 피 터지는 거지 뭐. 야. 아니 왜 1번부터 이렇게 눌렀죠? 어떤 멘트에? 제가 저기 좀 충동구매를 할 수 있는 목소리를 갖고 있어요. 왠지 안 눌러면 안 될 것 같은 그런 자극도 한번 만들었어요. 저기 12명 중에 제일 외모가 떨어집니다. 저기 반품은 안 됩니다. 예. 아, 그냥 그렇게까지 얘기하진 않으셨잖아요. 잘생기지 않았다고 말씀드리고. 그 정도만 했지. 왜 지금 김한서 씨 흔들리고 있어요. 왜 안 돼? 얘 지금 흔들리고, 흔들리고 있어요. 자, 정말이지? 지금 궁금해서 미칠 것 같거든요. 짭시다. 과연 12명 중에 제일 떨어지는 얼굴이라고 소개했던 1번 결못남. 어떤 모습인지
돌아주세요. 자, 봅시다. 좋아해. 이가 한 12개 정도 보였어. 슈즈 디자이너예요. 네, 슈즈 디자이너인데 이 친구가 특허도 두 개나 있고 투자 받아가지고 크게 또 사업도 하고 디자인도 하는 괜찮은 친구예요. 어떻게 얼굴이 보기 전하고 보고 난 후하고 호감도가 올라갔나요? 떨어졌나요? 올라갔죠. 이게 중요한 겁니다. 김원수 씨 좋아했어요. 잘생긴 얼굴은 아니었어요. 저 잘생겼다고 안 했어요. 근데 저를 제외한 11명은요, 다 똑같이 잘생겼어요, 누구 닮았어요, 영화배우 닮았어요,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근데 결국에는 얼굴을 보니까 그 정도는 아니었죠. 우리는 어쩔 수 없이 과장을 해요. 누굴 선택하냐 그러면 나도 모르게 좀 포장해서 과장을 해요. 그게 나쁜 게 아니라 그런 심리가 있어요. 근데 기대가 너무 크면 어떻습니까? 실망이 크잖아요. 이 정도를 지키는 게 되게 어려워요. 저는 기대 크지 않은데 성공했잖아요. 김원수 씨는 왜 눌렀을까요? 정말 남성으로 때문에 눌렀을까요? 그게 아니고 이것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이것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제가 너무 자신 있어서. 너무 자신 있잖아요. 당당하게 말하잖아요. 그 당당함은 어디서 나왔을까요? 저는 거짓말하지 않았죠. 그러면 김한선 씨를 선택하기 전에 누구를 선택했죠? 저는? 제 자신을 선택했죠? 야, 이 정도면 됐지 뭐. 잘생긴 게 뭐가 중요해? 남자분 뭐지? 결국에는 상대를 선택한 게 아니라 나를 선택했다는 거예요. 저는 제품을 딱 잡으면 그 제품의 특징 하나만 얘기해요. 그럼 된다. 굳이 과장할 필요 없다. 아, 그런데 제가 아무리 방송을 잘해도 좀 어려운 상품이 하나 있어. 홈쇼핑에서 팔았을 때 제일 힘들었던 게 저는 과장하지 않았는데 어쩔 수 없이 실망하고 욕먹었던 상품이 있어요. 앞으로 홈쇼핑에서 물건 사실 때 주의할 게 있습니다. 생선입니다. 생선 살 때는 엄청 주의하셔야 돼요. 왠지 아십니까? TV가 너무 커요. 너무 커 보여요, 생선이. 난 갈치를 팔았는데 고객이 그러는 거야. 아, 왜 갈치를 주문했는데 협대가 와? 얇아서. 아, 멸치를 주문해. 왜 참. 종이를 주문했는데 멸치가 오냐고 막 이렇게 너무 작은 경우니까. 근데 센치는 정확하게 가는데 머릿속에 들어있는 생선이 너무 큰 거예요. 그건 어쩔 수 없어요. 그런 부분처럼 너무 과장되게 말씀하시면 상대가 이렇게 실망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 김한선 씨를 선택했으니까 이번에는 이제 마지막으로 제가 여러분들 이거 참 제가 오늘 오비의 철든 마케팅이라는 책을 이렇게 이북으로 좀 드릴 수 있어요. 저랑 이렇게 친구를 맺으면 또 영상도 받아보실 수 있거든요. 그리고 카카오톡에 제 이름 치면은 이렇게 친구 맺기가 가능합니다. 이것도 한번 알아보세요. 이제 카카오톡에 제 이름 김효석만 검색하면 되고요. 유튜브에 제 이름 치면 또 영상이 한 2,000개 정도 있습니다. 저랑 설득 게임을 한번 해볼게요. 여러분을 설득할 거예요, 제가. 이 책에는요, 오픈 어떻게 열 거냐? B, believe, 어떻게 믿게 할 거냐? M, move, 어떻게 움직일 거냐가 담겨져 있습니다. 자, 이렇게 게임을 한번 해볼게요. 첫 번째, 사람을 설득하려면 궁금하게 만들어야 돼요. 궁금하게. 궁금해야 돼요. 홈쇼핑을 보면 막 궁금해져요. 그게 방법이 있어요. 주장하지 마시고요. 질문하세요. 질문하세요. 그러면 상대방이 대답하잖아요. 그럼 그거를 궁금하게 만드는 갈등을 느끼잖아요. 그러면 설득이 됩니다. 예를 들어볼게요. 제가 커피 믹스를 하나 갖고 왔어요. 노블 커피라는 이 후디스에서는 커피 믹스인데 이걸 이렇게 드셔보세요. 그러면 아마 집에 흔하게 커피 믹스잖아요. 근데 제 설명을 들으면 이걸 너무너무 갖고 싶으실 거예요. 이게 설득이에요. 자, 어떻게 시작할 거냐면 아주 가벼운 질문으로 시작하고요. 몰랐던 걸 알게 하면서 갈등을 일으킬 거예요. 자, 시작해볼게요. 커피 좋아하세요? 대답하자. 자, 첫 번째 질문은 쉬운 질문을 해볼게요. 커피 좋아하시죠? 제가 좋은 팁 하나 알려드릴게요. 앞으로 커피숍에 가서 무슨 뭐 아메리카노니, 뭐 라떼니 이런 거 시키실 때 제발 꼭 명심하십시오. 이 바리스타 커피를 만드는
만드는 친구가 똑똑한 친구들은요 반드시 뭐라 하냐면 뚜껑을 열고 고객님 20초 후에 드세요 라고 얘기합니다. 왜 그런 줄 아세요? 입에 될까봐? 아니에요. 20초 동안에 뭘 날려보내야 돼요. 커피에서 뭐 안 좋은 걸 뚜껑이 반드시 여셔야 돼요. 20초 동안에 그 다음 드세요. 바로 드시면 안 돼요. 그 날려보내는 게 뭘까요? 네, 발화물질입니다. 맞아요. 발화물질. 발화물질. 커피에는요 발화물질이 들어있습니다. 혹시 뭘 모르셨죠? 커피는 어떻게 만들어요? 생두를 볶잖아요. 볶는 게 태우는 거예요. 태우는 거예요. 그걸 다크로스틱이라고 하는데 세게 태워요. 원두가 신선하지 않을수록 세게 태워요. 그게 발화물질 생기는 거예요. 날려보내는 거예요. 스타벅스가, 스타벅스 아시죠? 요 앞에도 있던데. 미국 LA 법정에서 스타벅스한테 판결을 내렸습니다. 니들 매장에서 암경을 붙이고만 있어, 장사해. 커피에는, 발화물질이 들어있다는 걸 붙이라고 했단 말이에요. 지금 항소 중이에요. 계속 재판 중입니다. 스타벅스는 거절하고 있거든요. 상소 중이에요. 이미 다 알려진 사실입니다. 근데 20초 동안 날려보냈을 때 다 날아갈까요? 그래도 남아있을까? 남아있지. 근데 이 커피 믹스는요, 후디스에서 만들었는데 그걸 알았어요. 이 회사에서. 그래서 다크 로스팅이 아니라 미디움 로스팅이라고 해서 살살 볶았어요. 그래서 바람 암 걱정이 없어요. 근데 다행인 거 있다? 커피 생두에 항암물질 들었다는 얘기 들어보셨죠? 어떠셨어요? 생두에 있어요, 생두에. 근데 이게 볶으면 90%가 날아가. 90%가 날아가. 그래서 그걸 폴리페놀이라고 해요. 폴리페놀. 폴리페놀. 근데 다행인 거는요, 생두에서 추출해서 이 커피에는요, 그 폴리페놀을 다시 추가로 집어넣었어요. 그러니까 항암, 발암물질은 없고 항암물질이 들어간 거야. 이게 160mg 써놨어요, 여기다가. 아예. 폴리페놀 160mg이면 요거 두 장만 드시면 돼요. 거기다가 이게 건강식품 개념으로 관리하고 보니까 크림만 안 좋다는 얘기가 많아서 생우유, 생우유. 원에 있는 급의 생우유로 바꿨고요. 오일은 몸에 좋은 코코넛 오일. 거기에 설탕마저도 CJ에서 제일 비싼 자일리오스라고 있어요. 흡수가 덜 되는 그 설탕. 자일리오스가 있었어요. 이제는 커피 두 잔이면 이제 항산화 물질 걱정 없고요. 건강품 개념입니다. 드시고 싶으면 쏟으세요. 아, 예, 아이고. 저기 앞에서 지금 드셨어요. 맛있게 드세요. 박수 주세요. 예, 감사합니다. 자, 보세요. 조금 전까지만 해도 아무 생각 없다가 지금 저거 막 드시고 싶죠? 예, 설득이에요. 그 저한테 걸리면 사요. 홈쇼핑 보시면 안 돼. 제 제자들이 지금 여러분의 주머니를 털려고 막 크게 누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 그러면 게임 하나만 더 해볼게요. 하나만 더 해볼게요. 여러분, 이비인후과 의사선생님이 집에서 귓구멍을 파라 그러나요? 파지 말라 그러나요? 또 대답하잖아요. 이렇게 쉬운 질문을 던지신 거 설득하려면 이게 대답한 되니까 해봐서 하지 말라고 합니다. 왜 하지 말라 그럴까요? 예, 잘못하면 다칩니다. 염증이 생겨요. 상처가 나거든요. 그래서 하지 말라고 합니다. 근데 저는 이제서 이렇게 자신있게 해주세요. 귀구멍 집에서 봐야 됩니다. 궁금하시죠? 제가 여기까지만 얘기하고 집에 가버리면 어떨까요? 기분이? 짜증나겠죠, 그죠? 그래서 홈쇼핑을 보면 채널을 못 돌리는 거예요. 계속 보고 싶은 거예요. 제가 왜 의사하지만 하는 거 하라 그러냐면요. 그거라도 안 하면요. 그것마저 안 하면요. 가족들끼리 스킨십 할 게 별로 없어요. 우리 인간은요. 끊임없이 서로 이렇게 안아주고 스킨십을 해야 되는데 이게 나이 먹을수록 이게 잘 안 돼요. 그죠? 원숭이들은 끊임없이 서로의 털을 골라주잖아요. 이게 스킨십이에요. 근데 귀 파줄게! 그러면 다 그 나들도 이렇게 들어온다? 허벅지에? 그죠? 귀는요, 사랑하는 사람끼리만 만질 수 있는 거예요. 이게 남한테, 선생님, 저 귀 좀 봐주실래요? 처음 만나는 거예요. 말도 안 되죠, 그죠? 굉장히 중요한 스킨십입니다. 귀를 만져주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기분이 참 심신이 안정되면서, 여기 그 지압도 되거든요? 살살 만져주면 졸려요. 편안해지는 거거든요. 그리고 그 사람의 체취를 맡아요. 엄마의 체취를 맡고, 아빠의 체취를 맡고.
진출을 받는 거예요. 아예 진출을 맡아주는 거예요. 서로 이게 얼마나 좋은 스킨십입니까? 근데 귀파동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아! 이래! 학교 가다. 왜? 아무나 찌르니까. 아무나 찌르니까. 어느 부모가 일부러 찌릅니까? 안 보여서 그래. 안 보이는 것만 해결되겠죠? 제가 오늘 해결합니다. 제가 오늘 해결합니다. 제가 특허받은 비디오를 봤어요. 특허받은 비디오. 자세히 보세요. 불이 들어옵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이걸 귓구멍으로 볼까? 귓구멍에? 귓구멍에 확! 하면서 터널을 불 돌았습니다. 이야! 시원합니다. 너무너무 잘 보입니다. 의사하는 기분입니다. 하다 보면 욕심이 생깁니다. 아, 저 구석구석 파고 싶은데 잘 안 파질 때가 있어요. 그럴 때는요, 얘가 빠집니다. 분리됩니다. 미세주걱을 하나 더 드려요. 가라앉히 힘듭니다. 하다 보면 부서지죠? 털지 마세요. 집게주걱까지 3종 세트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야, 이 세 개를 더 드리니까 자꾸 잊어먹는다 그래요. 그래서 뚜껑 열었습니다. 여기 뭐가 남았나요? 이제 뭐가 됐습니까? 프레쉬가 됐습니다. 자궁 밑에 떨어진 동전 장난감 이걸로 다 밝힐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밝은 이거에 이겨라 LED! LED를 봅니다. LED 수는요 무려 3만 시간을 갑니다. 아니 집에서 귓구멍을 3만 시간 달리겠습니까? 이거 고장나려면요 매일 3시간씩 30년을 귓바바바해. 그런 집은 없지 않습니까? 야 배터리도 갈아 끼게 돼 있어요. 갈아 끼게 돼 있어요. 이 배터리만 갈아 끼시면 3대를 올려 쓸 수 있습니다. 이런 엄청난 회의를 약국에서 지금 3천원 받고 있는데요. 지금 이 자리에서 단돈 1000원 드리겠습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더니 막 손을 드시네 지금 막 조금만 기다려보세요. 어떤 분이 막 지갑 꺼내는 분 계시고 어떤 분이 그러는 거야 야 아저씨! 하고 불렀어요. 야 세상에 정말 짜증나는 세상입니다. 이거 세상에요 인터넷 최저가를 검색하니까 850원에 판매하겠어요. 저보고 비싼데 그랬어요. 거기서 사세요. 왜? 배송비가 2000원에 그래요! 겸 3,350원이에요. 그건 또 언제 찾아가지고 뭐 주소를 입력하고 있고 그걸 결제하고 있습니까? 손만 들고 됐는데 약국은 3,000원이고 거기 3,350원이고 오늘 손 드시면 바로 구매가 가능하고요. 오늘 근데 계신 분이 지금 100분이 넘는 것 같은데 제가 이건 특별히 뭐 이게 뭘 장사하는 사람이 아니라 그냥 10개씩밖에 안 갖고 다니고요. 그래서 오늘 딱 10분만 손을 드시면 제가 구매가 가능합니다. 1,000원이고요. 아 잠깐만 기다리세요. 이게 공평하게 되니까 11번째 손을 들고 구현 못하시죠? 제가 장담합니다. 평생 귓밥할 때마다 제 생각을 합니다. 자 지금부터 손 듭니다. 자 이걸 깊어는 동으로 생각하지만 준비! 하나 둘 셋! 우리 세상에 다 받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야 귀들이 아프시네요. 진짜 사고 싶죠? 예. 제가 팔면 사겠죠? 예. 어우 죄송합니다. 아 이거 진짜 이게 설득이에요. 여러분 5분 전까지만 하더라도 귀계가 필요 없었습니다. 제 일들이 막 사고 싶잖아요. 그것처럼 필요하게 만들어야 돼요. 그런 다음에 납득을 시키고요. 그 다음에 제가 이렇게 했었어요. 이런 걸 가르치는 사람이 저입니다. 혹시 이런 일이 궁금하시면 이런 이야기들 제가 오늘 강의한 이야기들을 책에 썼고요. 서점에서 또는 인터넷에서 구매가 가능해요. 제 책을 좀 보셨으면 좋겠어요. 천천히 보시면 아 이렇게 사람이 설득을 당하는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요. 안타깝게도 서점에서 구입을 하더라도 귀계를 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특별하게 혹시 필요하시면 연락 주시면 제가 사인을 해서 귀계를 넣어서 택배로 보내드릴게요. 혹시 필요한 분들은 그래서 이걸 다 구입하면 15,000원인데 제가 택배비 다 부담해서 10,000원에 커피까지 넣어서 계속 계좌번호 제 전화번호니까 혹시 필요하신 분은 연락 주시면 제가 문자로 해서 계좌번호 알려드리고요. 배송을 정성스럽게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넘어갈게요. 필요하신 분들 귀에만 그냥 드리기 모여서 이렇게 이벤트를 합니다. 자, 또 유튜브에 요즘 많이 보시죠? 유튜브 보시면 제 이름 김효석을 검색하시면 뜹니다. 아, 영상이 2,000개 정도가 있고요. 구독자가 47,000명이나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못다한 얘기들은 유튜브로 제 이름 검색하시면 돼요. 김효석 치면 2,000개 영상으로 만나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알림 눌러주세요. 생방송으로 진행하는 비공개 강의를 보실 수 있습니다. 카카오톡에서 이북 받는 법을 알려드립니다. 카카오톡의 친구 찾기에서 그냥 제 이름 김효석을 검색하시면 플러스 친구가 뜹니다. 채팅방에.
클릭하시면 되고요. 여기에 추가 버튼을 눌러주세요. 그럼 저랑 친구가 된 거예요. 확인 누르시면 바로 친구가 되고요. 아래쪽에 이북 받기라고 보이시죠? 여기를 클릭하시면 됩니다. 바로 다운됐죠? 여기를 클릭하면 또 다운로드가 돼서 이북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거는 화면상에 보이는 거니까 또 다운로드를 한번 더 눌러주세요. 내 휴대폰에 들어와 있습니다. OBM 설정 마케팅 80페이지 오프닝 부분까지만인데요. 도움이 되실 겁니다. 앞으로 저랑 친구 되셨으니까 다양한 강좌나 또 자료들 보내드리겠습니다. 카톡에서 계속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